안녕하세요.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한 제목을 보셨나요?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. 제목을 안 달았어요. 제목 뭐 간단히 구독자분들 보세요 정도로 달고 말았을 겁니다. 아직 제가 제목을 적기 전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. 여기에 어디에도 이벤트라는 글자가 없어요. 하지만 오늘 영상은 3만 명 기념 구독자 이벤트 앤 보육원 기부입니다. 근데 왜 제목을 재웠냐면은 제가 이벤트라는 글자를 적는 순간 사실 제 채널을 보지 않는 분들도 꽤나 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. 요새 이벤트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검색어, 제목, 썸네일 세 개 다 이벤트라는 글자를 넣지 않았고요. 구독자분들 보세요 혹은 구독자분들 오세요 정도로 적고 말았을 겁니다. 나는 내 영상을 평소에도 꾸준히 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더라도 구독을 누르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주고 싶어요. 아 그래, 네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다.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물건은 뭐냐, 이게 궁금하시죠? 오늘 준비했는 구독자 이벤트 물건은 화이트 시스템으로 꾸민 요 제품이에요. 요 제품 케이스는 레베카 미니를 써서 쿨링을 좀 신경을 썼어요. 외형적으로 이쁘고요. LED도 바꿀 수 있습니다. 거기다 9500F 박격포 티타늄을 써서 색깔 맞춤을 했고 적당히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구성을 짰습니다. 팅그루 티퍼스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. 저거 사실 3200클럭짜리인데 메인보드가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근데 상당히 이뻐요.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1660Ti 아머 제품을 넣었습니다. 전부 다 정품이에요. 박스 다 있고요. AS 막방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다가 SSD는 PM981 100년 수입 제품을 썼고요. 512기가짜리입니다. 넉넉하죠? 그리고 이제 또 깔맞춤 위해서 샥한 RGB CPU 쿨러도 달았고요.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 클래시 600을 썼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본체 하나를 꾸몄어요. 요거를 구독자 한 분한테 드릴 예정이에요. 달랑 한 개밖에 없냐? 뒤에 보이는 검은색은 뭐냐? 궁금하시죠? 자, 뒤에 보이는 거는 제가 N 보육원 기부라고 해놨잖아요. 예전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. 돈을 받고 리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3500X라는 리뷰 품목을 AMD 코리아에서 제가 물건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리뷰용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을 수 없다.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물건 받은 거를 보육원에 기부하려고 해요. 뭐 좋은 일 한다, 생색도 낼 수 있을 거고 내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지겠죠. 어쨌든 이 3500을 보육원에 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팔고 딸랑 뭐 10몇만 원을 기부하느냐 혹은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본체를 만들어서 진짜 제 돈까지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기부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제가 결국은 사비를 들여서 나머지 부품을 다 샀습니다. 박격포 맥스 뭐 8기가 2개 삼성전자 거, 벤투스 슈퍼 1660, 거기에 981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짰어요. 짜고 저렇게 블랙 색상으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 화이트 시스템은 여러분한테 3만 명 기념 구독자 이벤트로 단 한 분에게 나갈 것이고요. 그리고 저 블랙 시스템은 약속대로 나는 무상으로 뭐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. 그 약속대로 요 제품을 본체를 완전히 꾸민 이 제품을 보육원에 기부를 하겠습니다. 인증샷 남겨드릴게요. 보육원에 관한 영상은 제가 거기에 애들한테 미안해서 찍지는 못할 것 같고요. 보육원 이제 앞에서 기부하는 영상 사진 정도만 찍어서 나중에 한번 녹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깨끗한 방송 그리고 객관적인 방송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 참고로 보육원 거는 완전한 풀셋이에요. 여러분한테 보다 보육원 걸 좀 더 신경 썼어요. 그래서 LG의 뭐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미안해요. 구독자보다 보육원을 더 신경 써서.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. 사실 저보다 못 사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. 저희 구독자는. 그래서 3만 명 기념 한 분한테 그래도 저 본체 만드는데 돈 좀 들었어요. 한 100만 정도 들었어요. 그거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육원 식구들에게 하나 기증하고 오겠습니다. 아 주제주저리 말이 길었는데요.
그럼 응모 방식은 어떻게 되냐? 여러분 개인정보를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쓸 거예요. 구글 설문지입니다. 이 설문지 작성란을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. 딱두 개만 적어주시면 돼요. 유튜브 아이디, 그리고 답변 받으실 이메일. 그러면 이거 그 응모하신 분들 제가 이 중에서 그한 분을 생방에서 뽑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. 속임수 없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아이디와 이메일을 남겨주시고요. 제가 뭐 좋아요 이런 거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이 영상에. 근데 구독자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니까 구독 공개 정도는 해주시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중복 지원자 당첨 시 당첨 취소를 할 거니까 저번에 막세 번, 네번 적으신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. 확인합니다. 유튜브 아이디랑 이메일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.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. 여하튼 오늘 영상은 간단히 3만 명 기념 이벤트였고요. 다음번에 더 뜻깊은 기부와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.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3만 명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꾸준한 구독 부탁드려요. 여러분, 바이바이.